Come on.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김성입니다. 자, 외전으로 진행하는 초보 트레이딩 탈출기 벌써 이번 주 후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매매 전략들 그리고 시황 분석들 가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듣고 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외신의 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 선물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48만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지금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이슈 체크해봐야 할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네, 미국과 유럽 간의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해부터 관세를 부과했던 유럽산 수입품 75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문건을 고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새롭게 31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함께 추진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USTR이 발표한 문건을 좀 살펴보시면 이 커피나 올리브, 그리고 초콜릿, 보드카, 진, 맥주 등등 유럽산에 유명하다라는 품목들은 죄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또 USTR의 이런 조치에 주목을 두는 부분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15년 동안 이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분쟁에 관련해서 다퉈왔는데 이런 분쟁의 연장선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WTO는 지난해 10월 달에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이에 보복이라도 하듯이 디지털 택스를 부과를 했고 그리고 미 무역대표부가 오늘 같은 방안까지 검토를 하게 된 건데요. 유럽연합 역시 미국의 보잉사가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고 제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유럽연합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미 무역대표부가 관세를 100% 인상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상태에서 유럽연합은 어떤 반응인지 다음 소식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관세 검토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응은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very damaging,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방침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대서양 양안에 불필요한 경제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다 라면서 새로 관세를 부과할 제품의 공급망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강하게 맞불을 놓으면서 즉각 반발에 미국의 반발에 나서는 건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의 관계자들은 이번 관세 추진이 양측의 디지털세를 더욱더 부추길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정치적인 지지까지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무역 갈등을 일으켜 왔는데 중국은 여태까지 다른 정당들이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해왔지만 유럽연합과의 대립까지는 결코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금 중국이나 유럽 같은 교역 상대국의 대상으로 압박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대선 전까지는 이러한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소식을 보시면 미국이 지금 사실 이렇게 다른 국가들과 갈등을 빚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경제 재개까지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1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찍었죠.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간만에 좀 큰 폭의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언급드렸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그리고 플로리다 이 세 개 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세 개 주를 비롯한 나머지 미국의 주에서도 경제 회복에 슬슬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7개 매장을 폐쇄했고요. 애리조나와 남부 3개 주에서는 며칠 전에 아울렛까지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역시 내달 중순에 예정했던 캘리포니아 테마파크의 개장을 연기했다고 밝혔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규제를 완화하려던 계획을 중단했고 주지사는 이 숫자를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시청자들 그리고 다른 국민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그리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눈에 띄게 확진자 수가 급감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개 주의 확진자 수를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미국의 2차 파동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확진자 수를 예의주시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BTIG의 줄리언 임마뉴엘 전문가가 마술 같은 V자형 회복을 찾던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면서 그런 망상이 여태까지 나스닥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반기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이 low invested, 저투자 상태가 아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좋은 뉴스는 완전히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고 나쁜 뉴스는 무시를 해왔는데 이제는 나쁜 뉴스는 정말로 나쁜 뉴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준 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죠.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무시를 해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시장 정말 이상하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는 나쁜 뉴스도 시장은 나쁘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이렇게 임마뉴엘 분석가가 내놓은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에 S&P 500 지수가 3000선까지 정도에 끝날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 S&P 지수가 3000선에 도달하는 점까지 계속해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11월 대선 때는 그 변동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서 빅스 지수를 좀 예의주시하라고 살펴보라고 그렇게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안전벨트 꽉 매시고 안전운전, 안전매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식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선물 하락세, 크루드오일과 골드도 전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6% 하락세입니다. 302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5% 내림세입니다. 9,99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1.32% 하락입니다. 37.5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03% 약보합입니다. 1,77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1% 하락됩니다. 1.123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멘토와 멘티 이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김재준 황금연못 멘토님 그리고 홍기미 멘티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에 여느 때와 같이 오늘 연못 트레이더님, 연못 멘토님 그리고 준 차장님 함께하는데요. 먼저 우리 준 차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말로만 듣던 이제 그렇게 환상의 캐빈을 자랑하신다던 네. 이제 홍계민님과 황금연모님의 이제 방송을 보게 돼서 저도 오늘은 시청자 모드로 한 시간 동안 아주 유익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네. 유익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연못 멘토님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이면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3시 하기도 바빴었던 시간인데 네. 코너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저도 손님을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목요일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후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근래 보면 목요일이 가장 지표도 많고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쵸. 급락을 받아낼지 아니면 추가 급락을 할지가 가장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이렇게 멘티님을 함께 네. 모시고 왔기 때문에 두 시간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대하고요. 자, 홍계미 멘티님 처음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담 없이 나와도 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오프닝 때부터 우리 저 김재준 멘토님께서 부담을 주셔가지고 카메라가 들어와서 나갈 수도 없고 긴장이 됩니다. 그 많은 개미들을 대표해서 오늘 열심히 두 분 멘토 분들의 거래 잘 따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홍계미 멘티까지 세 분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한번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은 어제 굉장히 또 전기시장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빠지면서 좀 급락이 나왔고 선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지수 선물도 그렇고 오일도 빠지고 있고 골드가 빠지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준 차장님은 먼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그 안 좋았던 그런 뭔가 뉴스들 뭐 IMF가 죄송합니다. 경제 전망을 이제 4월 때 발표했던 것보다 더욱 이제 하향으로 전망을 했고 뭐 미국의 이제 코로나 수는 계속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네. 지금 그래서 트레이더들이나 모든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 증시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어떤 걸 투자할까 막 이리저리 막 종목도 찾고 막 그냥 증시에 이렇게 눈이 떼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힘을 잃으면서 약간 이제 보합세를 보이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지금 너무 안 좋은 뉴스만 있는 거죠. 연준도 뭐 이렇게 뭐 회사채 매입이나 이런 거를 되게 규모는 크게 계획을 했지만 생각보다 매입량도 적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2.3조 이제 달러어치의 이제 부양책 뭐 이런 토탈케어 이런 부양책들도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펼쳐진 정책의 이제 규모를 보면은 2조 3천에서 한 10%도 안 되고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정책 모멘텀도 조금 약해지는 듯한 기운도 들고 지금 뭐 텍사스 휴스턴 쪽은 뭐 중환자실에 이제 그 침상 점유율이 뭐 네, 97%가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의료 붕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또 그 사망자 수가 또 걷잡없이 늘어난 네.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기고 지금 그러니까 딱 흔들릴 만한 타이밍에 너무 안 좋은 뉴스들이 겹치니까 지금 증시가 뭐 안 그래도 계속 이제 조정의 빌미를 탔던 증시가 이제 뭐 좋은 기회를 만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의 이제 두려움과 뭐 이런 차익 매물과 또 이제 그 연기금 뭐 이런 투자 기관들이 6월 달 이제 분기가 끝나가면서 리밸런싱이나 이제 포트폴리오를 네네. 수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 어느 정도 많은 이익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그거를 이제 포지션을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약간 보수적인 이런 전략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매물도 이제 조금 또 우려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당분간은 조금 조정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안주 차장님과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요. 오늘 황금연못 멘토님은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다들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오면은 매도를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매수를 못했던 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고민을 좀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국내 시장을 하나를 보면은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는데 돈이 네. 한 31조가 네네. 몰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증시의 주변 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다 빠져나가지 않고 또 증시로 녹아들어오면 시장의 유동성이 좀 남아있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안 빠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여기 앉았을 때 그
존 볼튼 그 회고록 때문에 네. 그날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일주일 내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남의 동네 대통령 대통령 까기죠. 한마디로 그런 뉴스를 계속 보면서 아 지금 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미증시도 조정이 좀 필요했었고 네. 또 우리가 말하는 만스닥이라는 나스닥이 만을 넘어서면 그 만을 지지하기까지는 이렇게 짧은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3월 19일 날을 기준으로 증시가 다 급반등을 해서 6월 19일이면 3개월이 지났죠. 3개월이 지나고 거의 지금 우리 뭐 반기, 분기 이게 다 마감이 이제 6월 말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뭐 저도 우리 추차님처럼 조정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에는 악재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으니까 자꾸 악재가 숨겨져 있었죠.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조정이 필요하니까 조그만 악재도 뭐 증시가 굉장히 변동이 큰데 저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달러에다가 시장을 맞춰놓고 보면서 그 강약을 조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가 계속해서 좀 힘을 받아 가다가 이제는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니까 이때다 하고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지지를 다시 좀 받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더 빠질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상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분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넘어가 볼 텐데요. 아, 그 전에 오늘 연무 멘토님과 홍계미 멘티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또 케미가 굉장히 좋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황금연못의 해외 선물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는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지수 선물 먼저 살펴봅니다. S&P500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0.5%가량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아랫고리가 좀 달려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더 하락세가 매도세가 이어질지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준 차장님 매수, 세 분 다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자, 먼저 춘 차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조금 주 단위로 보면은 그래도 네. 조정이 한 많이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는 조정이란 거는 뭐 그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처럼 뭐 30~40% 이런 급락장이 아니라 네. 그냥 조금씩 이렇게 뭐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이 증시의 약간 괴리감이 좁혀지는 정도의 조정. 그래서 한 10%? 10%에서 15% 많게는 한 이 정도의 조정장을 보는 건데 지금은 그냥 아까 9시 반 이후로 약간 큰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 장대 양봉이 나와서 조금은 약간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매수는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길게 보면은 조금은 조정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고 조정이 나오는 게 맞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시점에서 요거보다 조금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약간 뭐 하락 이런 조정장이 꺾인 건 아니다. 그래서 조정장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오늘은 매수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실물 경제와 증시의 괴리를 조금 좁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계속 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연못 멘토님의 의견 네. 궁금해요. 사실 저는 우리 홍개미랑 이 시간에 늘상 우리 해외 선물을 하면서 뭘 사볼까 막 이런 거를 하고 물리면 고민하고 하는 시간이 지금 시간인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의 나의 기준은 달러에다가 기준을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놨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달러가 그 전날은 완전 급락을 해서 저점을 깨듯이 내려갔다가 어제는 결국 오후부터 주춤주춤 올라오면서 결국 급등을 하고 지수는 급락을 하고 나머지 여타 종목군들도 하락을 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다 배치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달러 인덱스 15분 차트고요. 옆에는 S&P 10분 차트입니다. 달러가 이제 우리가 종목으로 따진다면 고가를 돌파하죠. 이렇게 돌파하면 이런 것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반대 매매 반대 물량을 받아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반대 물량을 받아내면 로스컷이 많이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종목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보게 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물량 때문에 또 이제 익시련 매물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는데 지금 달러는 무작정 달러라는 것 자체가 무작정 급락도 급등도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나서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뭐 97불 정도 요 정도에다가 저점 만들고 또 최근에 만들었던 고점인데 오늘의 조정폭이
지금 흐름을 보니까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결국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어저께의 하락이 너무 과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 나스닥이 한 2%대 넘게 빠졌는데 네? 오늘 반등, 그냥 아주 기술적인 반등이 돼버리려면 나스닥 기준으로 한 70포인트 이상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치지 못하면 힘이 떨어져서 도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점이고, 그런 의미에서 S&P를 보게 되면 달러가 지금 빠지듯이 S&P가 여기가 이제 아침 출발인데요. 아침 출발 때의 가격 선까지 오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네. 지금 우리 뭐 10시 반이 본장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본장 출발할 때는 뭐 정신을 홀딱 빼놓을 정도로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시가까지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연못 멘토님의 자세한 좀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홍계민님의 전략은 어떤 걸까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나요? 그렇죠. 아니 이건 뭐 저 홍씨 맛이 나서 홍씨 맛이 난다고 얘기한 거라. 아니 두 멘토분께서 네. 네, 상승할 거라고 보시길래 그냥 따라서 엉겹결에 들었는데 맞길 바라야죠. 아, 매수가 맞길 바라겠다. 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그동안 이제 해봤기 때문에 네네. 알잖아요. 저는 약간의 추세론자야. 추세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한 입을 먹고 나오는 패턴이라면 우리 홍계미는 저기서 어떻게 들어가서 버티고 먹고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선물로 따진다면 한 몇 개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기 지나는 게. 그래서 개미 정말 개미들은 저렇게 역발상 매매를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한번 오늘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못 멘토님은 네. 일단 오늘 지금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오늘 일단 상방으로 좀 본다는 아니요 의미일까요? 오늘 상방으로 본다는 것보단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 이 시간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12시가 우리가 이제 달러, 제가 자꾸 달러를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 그 시청자분이라든가 뭐 저희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익숙한 얘기가 될 텐데 네. 달러라는 이 기준이 낮에,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장 때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유럽장 때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미장 때 아주 활발하고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2시는 그들은 이제 점심시간에 가까워가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은 달러가 아주 가파른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하락이 크지 않다면 다시 저는 재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상태, 현재 상태의 매매를 들어간다면 어쨌든 본장 출발할 때 짧게 매수를 들어가는 쪽을 좀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옹개미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그냥 막 이 돌직구 거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거래를 할지는 사실 수익은 논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뭐 제 기준에서는 저는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동안은 그래 상승 쪽에다 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본장 출발할 때 좀 매수 쪽으로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보다는 개장을 하고 그때를 상황을 좀 보고 포지션을 잡아봐야 될까요? 아니 지금 들어가는 거 지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지금 들어가서. 우리 S&P나 나스닥은 1포인트가 4틱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 국내 선물로 따진다면은 20틱이 1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20틱 정도면은 한 틱이 12,5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네. 뭐 조금 짧게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 여태까지 매수를 못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하루 빠졌다고 뭐 롱플레이 매수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짧게 20틱, 30틱 이 정도만 노리고 들어가는 게 저는 네. 이제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한 20틱, 30틱, 30틱 정도 노리고 매수를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홍계미님은 매매를 지금 하신다면 뭐 지금 매수로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 제가 저희 그 방송하던 스타일 9시부터 방송을 해서 제가 주로 이제 9시부터 거래를 했는데, 그 시간이었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종목들이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버렸어요. 오일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그래서 아 얘들이 방향이 이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매수 체결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미 체결을 해놨는데요. 네, 뭐 클릭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체결이 됐네요. 네.
자, 지금 화면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나스닥 매수로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아, 나스닥으로. 네. 아, 나스닥을 지금 매수로 진입을 하셨나요? 홍개미는 나스닥을 좋아해요. 아. 저는 S&P를 좋아하고 네. 아, 막 팔딱팔딱 뛰는 거를 항생 좋아하고. 아, 또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그런 스타일 좋아하십니다. 지금 나스닥을 어디에서 매수 들어가셨죠? 네, 지금 19.50.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로. 지금 시가에서 19.50 선에서 지금 일단 매수 한 계약 진입하셨나요? 네. 한 계약 진입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또 개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또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연못 멘토님은 자 지금 나스닥 매수 진입 좀 어떻게 보세요? 아유 뭐 멘토의 멘티야. 잘한 것 같아요. 멋지글 볼 멋지글 보더라고요. 칭찬이 낯설어서. 아 근데 사실은. 늘 갈굽니다, 제가. 네. 사실은 나스닥은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장 출발하면 생각과 달리 막 너무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들어가는 것은 대충 목표 가격을 이제 목표 틱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목표 틱을 정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저도 매수가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생각을 아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우리가 시그널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그널에서도 약간 매수 신호가 나와 있어서 그래도 매도보다 매수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우리 이제 홍개미님이 몇 틱을 노리고 들어가셨는지는 이제 본인 생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은 네 한번 들어. 개장이 한 10분 남았네요. 네 아직 개장이 10분 남았어요. 이게 입절은 어디다 보나요? 네 이제, 이제 멘토링을 받는군요. 네, 네? 어디다? 그렇죠.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도 여기다 하셔야죠. 아니, 여기. 이 창이 따로 있나요? 그거는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네. 해주고 계세요. 일단 네. 지금 네, 나스닥 19.50선에 매수로 진입을 했고요. 이따가 개장하고 또 그때 수익 상황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준 차장님은 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매수 진입에 대해서? 아, 저는 나스닥은 무조건 찬성이죠. 나스닥은 저는 여전히 뭐 매수세가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렇고 저는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 중에 그 뭐 이제 연준에서 뭐 2.3조 네. 이제 달러에 그런 부양책을 준비했는데 뭐 실제로 풀린 거는 10%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시장에 풀린 돈이 이렇게 없는데도 경제가 이만큼까지 빠르게 회복했다는 거는 이 돈이 풀리게 진짜로 시장에 이렇게 공급이 되고 대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한다면은 네. 진짜 뭐 2차 팬데믹이 와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기준이 많아서 쉽게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회사채만 하더라도 SMCCF 통해서 그러니까 네. 회사채도 총 뭐 그 7,5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뭐 70억인가 50억인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규모밖에 지금 그 실질적으로 나간 돈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회사채도 뭔가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해도 어떤 기준으로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뭐 기준을 뭐 손해가 큰 기업이라고 하면은 막 서로 막 A 기업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B 기업이 우리가 손해가 더 큰데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규모로 그거를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거는 SMCCF 그래서 이제 세컨드리 마켓에서 그쵸? 이제 구입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그 프라이머리 마켓 이쪽이 네. 더 큰데 그쪽은 5천억 달러 규모거든요. 네네. 세컨드리 마켓은 2,500억. 근데 프라이 마켓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아직 한 푼도 실제적으로 연준이 뭔가 구입한 게 없거든요. 네. 매입한 게 없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기준 세우는 거는 진짜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어떤 회사가 어려워서 이 발행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준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 스티그마 이펙트 그래서 그 낙인 효과라고 그쵸. 해서 도와주는 순간 모든 이 회사 안 좋구나. 그런 시장에서 이제 우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 데만 뭐 엄청난 지금 연구를 네, 하고 있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뭐 중소기업을 이렇게 살리려는 뭐 그런 뭐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실질적으로 뭐 개인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는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금 기준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조금 진도가 늦을 뿐이지 총알은 너무나 아직 풍부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연준에 이제 쓸 정책이 없다 이런 거를 말하기에는 아직 지금 너무 이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조정이 분명히 오긴 올 테지만 네. 그렇게 이런 연준의 이런 부양책과 저희의 이런 코로나에 대한 뭐 면역 효과, 학습 효과 때문에 큰 조정은 오지 않고 이런 부양책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모든 돈이 다 풀리게 되면은 유동성의 힘으로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 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그래도 큰 뷰로는 매수로 아직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회사채 매입과 관련해서 유통시장에서의 매입 그리고 발행시장에서의 회사채 매입 이런 부분들 다 계획이 되어 있지만 사실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아직까지도 더 연준이 쓸 수 있는 총알이 좀 남아있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에 힘입어서 아직은 조금 더 갈 여지가 남아있다, 갈 에너지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네. 어느 쪽 방향 보세요? 오늘이요? 네. 오늘로 하면은 오늘은 그래도 저도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어제는 사실 어제는 사실 진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저는 요즘 2% 넘게 빠진 적은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어제는 폭이 좀 과해서 오늘은 뭐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더라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세가 조금 나오되 그래도 계속 상승장을 볼 수는 없을 거다. 네. 약간의 조정장도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뭐 경제 지표들 몇 가지가 발표가 됐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뭐 시장을 보니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월가 예상치보다도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148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뭐 12주 연속 감소세라고는 나오지만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높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5월 한 중순부터 나온 지표들은 사실 다 좋게 나왔어요. 네. 네, 뭐 PMI, 마켓 PMI 지표부터 해가지고 뭐 주택 뭐 신규 주택 착공부터 해서 소비 특히 이제 소비재 쪽 위주,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되게 좋게 나왔고 네. 고용 지표들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게 나오다가 오늘만 조금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온 거고 물론 누적 수치로 보면 아직도 실업률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최고 이제 실업 그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가 네네. 66만 명인가?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는 아직도 조금 회복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건 그거죠. 지금 2차 팬데믹 때문에 다시 또 이런 고용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까 봐 안 그래도 고용 지표는 다른 지표에 비해서 조금 늦었거든요. 네. 근데 경제 지표 중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의 이런 회복성이나 이런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이 2차 이런 지금 텍사스주나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데서 조금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런 게 또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예측이 뭐 어려우니까 이거는 사실 그쵸.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래도 고용 지표 말고는 모든 지표들이 꽤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고용 지표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셧다운을 어쨌든 해제를 하고 경제 활동을 또 재개를 하고는 있으니까 다시 좀 문을 닫진 않겠다라는 그렇죠. 기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 요즘 그 가장 코로나 지표로 유명한 게 그 존스홉킨스 대학이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패턴을 분석한 걸 보면은 지금 미국 북동부 지역 이제 뉴욕주부터 해서 이제 확산세가 팍 터졌다가 점점 이제 남부 쪽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하필 고용 지표가 회복세가 가장 좋았던 게 남부 지방이었거든요. 텍사스 쪽이나 그쪽인데 네. 그게 이제 조금씩 텍사스 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게 이제 조금 다들 우려를 하는 영향이죠. 그 가장 큰 요인이죠. 네. 고용 지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멘토 멘티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뭐 좀 알아듣는데 우리 멘티는 우리 주차장님의 이렇게 어려운 말을 다 알아들을까요? 아니, 또 왜 저를 다 알아듣고 아니,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프로가 네. 홍개미가 분명히 아까 나올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개미들을 대표해서 나왔다. 근데 이 개미는 한 5개월 정도밖에 해외를 모르는 개미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홍개미가 그밖에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냥 정말 그냥 묻지마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황금연못한테 어쨌든 우리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배웠는지 아니면
자,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로스컷이 나가면 어떻게 나갈런지 이런 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홍개미의 입장이 아, 지금 사실은 심장이 덜렁덜렁거리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물려 있어가지고 아 지금 그 뭐 큰 꿈을 갖고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 고용지 표가 귀에 들어올까, 저 은봉 양봉 귀에 들어올까, 아니면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어떻게 우리들은 기술적 분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들어갔었을 때 과연 리스크 관리는 어디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우리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 선물을 그래 나도 관심 있게 한번 볼까, 어떻게 하는지 볼까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아, 잘못했었을 땐 무조건 막 당황해서 막 틱을 누르고 자르는 것보다 어떤 기준에다가 정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우리 홍개미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사실 처음 나와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해줬거든요. 그냥 뭐 알아서 하시니까 뭐 알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뭔가 큰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홍개미 지금 일단 개장까지는 30초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아까 나스닥에 매수 진입을 하고 아직까지 계속 홀딩 중인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역시나 제가 주문을 빨리 했어요? 들어가면 항상 얘들은 반대로 간다라는 게 오늘도 변함이 없고요. 이제 본장 출발할 때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본장 출발할 때 어제 막 급락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장 출발을 할 때 만약에 저도 이제 매수를 봤는데 생각과 달리 지금 벌써 또 만을 깼어요, 만삭이. 막 진폭이 너무 크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컷자리는 정해놓고. 그러면 컷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컷을 어떻게 해야 되나? 컷을 어느 자리에서 혹시 생각하고 들어갔을까요? 네, 저는 한 100틱 정도 보고 100틱? 들어갔는데. 네. 100틱이면 나스닥은 한 계약에 5,000원이니까 50만 원. 괜찮네. 네. 괜찮네요. 그 정도면. 그죠? 근데 지금 개장하고 나스닥이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쯤에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0.2에서 0.3%, 그리고 나스닥은 0.04% 약보합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지금 선물 시장 전부 다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8% 하락세입니다. 3,03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4% 약보합입니다. 17,00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0.39% 하락세입니다. 37.8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14% 내림세입니다. 1,77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FX입니다. 0.37% 하락세입니다. 1.123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오늘 정규시장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다가 나스닥은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아까 만 9포인트 선에서 매수로 진입을 했고요. 우리 홍개미 멘토는 지금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약간 수익 전환을 할락말락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도 지금 입절은 50픽 보고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익절 50틱 정도 보고 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사실은 저는 솔직히 이 시간에 쫄려서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장할 때. 막 널뛰기들 해서 못하는데 경제방송을 처음 나오신 분이 먹을 생각을 딱 하고 나왔다는 거에 50틱을 먹는다고요? 네, 만 22 좀. 그러면은 왜 홍개미님은 손절은 100틱을 잡았는데 이익은 50틱을 생각해요? 100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본 방향이 맞는데 사실은 뭐 그러니까 왜 100틱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 100틱은 손절을 하려고 먹는 건 왜 손절은 길게 하라고. 보고 손절을 길게 먹는 건 그래도 좀 더 제가 본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하는 미련의 좀 추신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겁니다. 자꾸 이게 저 방송이 멘티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방송이네요. 아니 사실은 이제 큰일 났네요. 네. 질문 하시자마자 또 이게 머리가 아프시네요. 네. 다시 또 지금 나스닥이 반등을 하다가 다시 꺾여가지고 이게 나스닥이죠. 수익 전환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손실로 전환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혹시 오늘 보는 방향이 확실하다면 나스닥이 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거기서 한 계약을 더 태워서 가지고 갈 생각은 없으세요?
네, 있습니다. 일명 그거가 이제 네, 물타기라고 네. 하죠, 그쵸? 우리가. 네, 네. 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무님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의 전략. 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네. 이 시간에 간이 부어야 돼, 일단. 사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돈을 떠나서요, 우리 모의 거래를, 우리 지금 홍겸이님이 모의 투자로 지금 거래를 해보고 있거든요. 모의 투자를 할 때 저는 진지하게 하라 그래요. 모의 투자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게 툭 질러놓고 네. 갈 때까지 가볼까, 달려볼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모의 투자를 진지하게 하면 아, 내가 정말로 이 시장을 모의 투자로 지금 나스닥을 들어갈 때 우리 단순하게 홍개미가 이 나스닥 시장이라는 거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난 틱틱이나 먹고 나오려고 들어간 건지 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도 초반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다면 반등을 네?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장 출발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살짝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요걸 잘 넘기는 거가 저는 10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0시 40분까지가 가장 그 이제 우리 증시로 따진다면 태풍의 눈. 여기서부터 파장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우리 원래 주특기가 홍개미 주특기는 추가 추가가 주특기예요. 지금 들어가셨어요, 또. 아, 또 들어갔어요, 그새. 아니,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멘티가 한 분 더 나오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멘티의 네. 이 트레이딩을 보여주면서 네. 시청자들께도 또 정보를 드리고 이런 취재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관심을 오늘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제가 쓰던 증권사 모의 투자 이 창이 아니라 살짝 좀 아직 낯설어서 그런데 네. 일명 물타기 살짝 했어요. 어디서 들어가셨어요? 자, 어디서 들어갔을까요? 제가 지금 그걸 못 찾아가지고 이게 지금 제 이 주문창이 지금 낯설어서 네. 자, 일단 지금 네. 19.50 네, 19.50이 제가 이제 진입가격이고요. 여기 보면 채라고 있죠. 채. 채가. 네, 네. 네, 거기를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나와도 볼 줄 네. 모르네요. 네. 자, 그런데 아까도 19.50 선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또 들어가는데 또 같은 자리에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죠. 더 밑에서? 네, 밑에서 들어갔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많이 당황하고 있네요. 일단 어쨌든 지금 이제 수익으로 네.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개미의 지금 거래를 저도 보고 있는데 진입 가격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거. 네. 나스닥은 네. 만 너무 얼마예요? 아 지금 제가 추가 여기인데 체결이 안 된 것 같네요. 아니 됐나요? 아니요. 잔고가 매수가 네. 한 게 아직 안 됐네요. 아니, 체결이 안 됐네요. 그럼 제가 생각한 네. 그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았던 얘기인데. 아, 네. 그럼 우리처럼 막 찌르지 않네. 어디다 놨어요? 그걸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찾으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미들을 대표해서 네. 나왔다 해서 오늘 좀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아, 사실 이게 저희가 뭐 방송 중에 좀 보여드려서 그렇지 일반 투자자분들의 모습과 사실 다르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제 생각에는 예. 전문가들도 나와서 이렇게 하라면 당황하거나 잘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미 대표로 나온 홍개미는 정말 증권사 프로그램을 지금 이게 네. 더군다나 제 계좌를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눈에 한 번도 안 익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는데도 지금 침착하게 하고 있고 사실 한 계약이 28만 원, 25만 원 정도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나스닥의 움직임에 비하면. 아까 100틱이라면서요. 그렇죠, 100틱. 네. 그럼 100틱이면 한 계약이 50만 원 손실이 나면 자른다? 네. 무조건 자른다? 네. 100틱.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예, 안 가겠다는 자신이 있는 건데 그래도 가면은 그날은 이제 당분간 접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체결되는데요? 네, 체결 거기까지 왔네요. 오지 말아야 될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일단 지금 내려오면서 체결이 됐어요. 네. 9,991.25. 네. 그 평균 단가가 10,038인데요. 네. 10,038. 지금 또 이렇게 좀 많이 매도수가 나오고 있는데 좀 급하게 역시 나스닥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급하잖아요. 버티실 거예요? 일단 100틱까지는 버티겠다는 전략. 네, 변함 없는 건가요? 네. 이거 100틱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예, 네, 두 계약이니까. 100틱이 50만 원이니까. 두 계약이니까. 100만 원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네.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틱에 예민해요. 틱에 예민한데 저는 이제 그래 각자의 어떤 투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거래를 할 때 나는 50만 원을 잃으면 자를 거야.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홍개미가 나는 한 계약당 100틱이 잃으면 자를 거야 라고 한 계약이 5천 원이에요. 나스닥은 그럼 50만 원이죠.
그럼 두 계약을 들어갔으면 100만 원 잃으면 잘라줘야 돼. 100만 원을 안 자르고 있다가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맞아요. 다시 재활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경우에 제가 이제 우리 홍개미를 지금까지 본 거에 과연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우리 주차장님. 지금 좀 손실 상황에서 키우고 있는데 반을 봤어. 자, 손절은 혹시 지금 미리 좀 걸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이제 상황을 보고 좀 하실 건가요? 이제 정리할 때가 슬슬 제가 올해 삼재인가요? 왜 이러지? 네, 슬슬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계속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매수에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쫀차장님이나 저나 홍개미나 다 틀린 거네요. 네. 세 분이 다 매수 보셨으니까. 다 매수를 저는 사실 홍개미님과 차이가 없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같아요. 저는 그냥. 저는 뭐 개미, 전 김개미 뭐 이런 거니까. 김개미? 네, 저는 뭐. 아니 그럼 염호트레더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야 돼요?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죠. 40분까지 기다려봐라. 40분이면은 10시 반에 딱 출발을 해서 10분이면은 10분 봉이 딱 완성이 돼요. 네. 그 10분 봉이 완성이 됐었을 때 뭐 밑꼬리가 길거나 아니면은 뭐 짧거나 그러면 매도세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라줘야 된다. 자 10분 동안 내리장 출발하면서 10분 동안 갖다 막 융단 폭격 공격을 했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돼? 그들이 빠져나가면 더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분까지 딱 보고 판단을 해라. 네. 라는 건데 이제 뭐 한 10초 남은 것 같습니다. 10분이 네.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 지금 거의 이제 10분 개장하고 10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근데 아마도 지금 제가 조언을 해준다면 우리 홍개미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사실은 우리 아침 그러니까 오후에 5시에 나온 여기는 너무 멀거든요. 네. 그럼 가장 최근에 9시쯤에 우리 이제 지표가 나오고 했었을 때 저점이 여기기 때문에 백틱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 자리를 깨면 무조건 준다. 왜? 그럼 다시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기준에 여기서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네. 100만 원 손실을 보고 참는다는데 지금 200만 원. 청산을 어디서 해야 되죠? 청산은 그냥 시장가 눌러서 하세요. 이렇게 급할 때. 그렇죠. 이걸 누르면 되나요? 시작과 매도를 해야죠. 매도. 네. 아유, 여러분 이렇습니다. 네, HTS부터 익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됐어요? 네, 됐죠. 청산이 되고. 네, 일단 자, 그러면 손실을 여기 있는 거 취소해야죠. 매도 이제 취소. 처음에 예정을 했던 이 손절 선을 좀 넘어서서 손실을 조금 키우고 이제 조금 그렇지. 잘랐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사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아까 개장한 뒤 이제 10분 10분 봉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 다음 봉도 지금 음봉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제가 금요일마다 교육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9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계속 복기를 하거든요. 복기를 하면서 왜 캔들이 왜 이랬는지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캔들이 뭐라고 했더라 까먹었다. 아무튼 그 캔들에 띄는 그러니까 선율 이평선 위에서 띄는 선율을 좀 잘 봐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 제가 우리 항생을 하든 국선을 하든 나스닥이나 S&P를 하든 간에 저는 이제 10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 홍개미는 역발상 매매를 잘해서 잘 안 들어 그런 말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의 그쵸.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렇게 쏟아지면 홍개미 같은 경우 쓱 매수를 해요. 그래서 먹고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경험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나와서 해보니까 손절 안 하면 정말 큰일 나구나 이런 거라서 저는 항상 모든 매매에 있어서 10분 봉이 10분 봉에 내가 매도를 했다면 10분 봉의 시가를 넘어가면 매도를 해서 넘어가면 손절. 자 매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10분 봉의 시가를 깼으면 손절. 이게 저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목군들이 장 출발 딱 하면 10분까지 한번 봐라. 요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딱 개장하고는 좀 기다렸다가 10분 동안 상황을 보고 그때 이제 포지션을 내 포지션을 진입을 해라라는 이야기이세요. 자 일단 우리 홍개미 멘티는 나스닥을 손절을 했고요. 그 사이에 또 골드를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때 어디 보면 나오나요 그게? 야 여기 비밀이 없다 보입니다. 지금 골드 어디서 뭐 어떤 방향 들어가셨어요? 매도 진입하셨네요. 네. 빠르시네요. 1770점 방향의 매도를 진입을 했는데 제가 이 지금 이거 왜 들어가셨어요? 네? 왜 들어갔어요? 아니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근데 수익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매도로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매도로. 네. 자 일단 골드는 아까 지표 나오고 9시 반쯤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다가 개장할 시점부터 다시 좀 꺾이면서 지금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매도로 진입을 하셨고 지금 수익이 한 $100, $200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네. 언제까지 보고 들어가셨어요? 아, 언제까지라기보다는 지금 한번 방향을 타면 골드는 그 방향으로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왜 나스닥을 들어갔을까 하는 자괴감도 들고 해서 제가 그 나스닥에서 네. 실패한 걸 골드로 좀 살짝 네, 만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종목 찾다가 골드가 눈에 띄어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골드 매도 진입했다는 상황까지 전달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후에 2부에서 더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